뉴욕주의 유명 사립학교들이 교사 연봉의 일부를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립학교 지원에 필요한 주정부 예산이 사립학교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휴사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2017년도 STEM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 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지원금은 5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 1,500만 달러, 2019년 3천만 달러로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는 3,500만 달러의 예산까지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수만 달러의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에까지 이 지원금이 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 사립학교로 손꼽히며 연간 학비가 5만 2천 달러에 달하는 Columbia Grammar and Preparatory School은 STEM 분야 교사 연봉의 일부인 10만 달러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했습니다. 뉴욕시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전에보다 매년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학교에서도 예산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STEM 프로그램을 하려면 선생님도 더 하여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이거를 또 사립학교랑 같이 나눈다는 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아주 자녀들의 그런 교육의 미래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돈이 넘치는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에 지원돼야 할 정부 보조금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 예산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